이렇게 아주 광주만 오면은 제 마음이 아주 편합니다. 이상하게 글쎄 제가 그 본이 광산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원래 광주는 제가 어려서부터 매년 온 적이 있고 어려서부터 막 왔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그 호남가라고 아세요? 호남가 그 한평 천지 늙은 모임이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건데 이 노래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내려오는데 그 호남가라고 하는 그 물론 이제 판소리 하는 사람들이 단가로 부르는 노래지만은 그 내용을 이렇게 짚어보면은 정말 이 호남인의 정서와 그 호남인의 산천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한 노래가 없어요. 이 여러분들이 호남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저 그냥 그 판소리 단가로 그냥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전해오는 바에 의하면은 이석우라는 사람이 지었다고 그래요. 호남가의 그 내용을. 근데 그 이석우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정조시대 때 정조 때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들 유득공, 박제가, 이덕무 이 사람들과 더불어 이 사람들을 그 4대 그 아주 시인이라고 그렇게 아주 유명한 사람들 백탑파라고 부르죠. 왜 백탑이라는 게 뭐냐면은 저 지금 저 빠고다 공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서울에 빠고다 그 공원에 그것이 원광사 그 탑을 흰탑이라서 그 백탑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네 사람들이 그 종로 거기에 백탑 주변에 살았기 때문에 그 백탑파 거기서 놀았기 때문에 백탑파 시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아주 수령 노릇을 한 사람이 그 유명한 양반전인이 이런 걸 쓴 그 연암 박지원 선생이고 그렇고 그 유명한 이 지동서를 아주 주장한 홍대용 같은 대사상가들과 교류를 한 그 홍대용 연암 박지원의 그 제자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 그 특색이 뭐냐면은 연암 박지원도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백탑파 사람들의 그 특색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당시 아주 국제 감각이 탁월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야. 전부 연행 그 연행록이라고 해서 뭐냐면 북경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으로 말한다면 우리 어렸을 때 그 뭐 뉴욕에 가서 놀고 온 사람 별로 많지 않잖아요. 요새는 많이 댕기지만 근데 그 조선조의 그 어려운 시절에 그렇게 그 사신으로 이제 연경을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튀었단 말이야. 근데 그 상황은 그때는 어떠냐면은 우리나라가 그 노론이라든가 이 주자학이 이렇게 그 완전히 이렇게 경직되면서 뭐냐면은 이 주자학 정통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은 뭐예요? 중원의 청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부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점점 경직돼 갔어요. 나라가 이해가 됩니까? 지금도 예를 들면 뭐 미국이 제일이다 그러고 미국만 바라보고 살면은 우리가 곤란하지요. 나라가 변했으면은 세계 정세에 따라서 중국도 봐야 되고 일본 눈치도 봐야 되고 러시아하고도 이렇게 적극 통상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대개 보수적인 지금 파들은 전부 그냥 미국만을 잘 모시고 살면은 우리가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소위 우리나라의 우파라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우파의 특징이라는 건 원래 민족주의가 있어야 우파인데 우리나라 우파는 이상하게 민족주의가 없고 그냥 친미주의만 있어요. 거기다 반공하고 이상한 것만 있어. 그러니까는 그건 사실 우파 자격도 없는 거지. 이해가 가요? 근데 당시 그 조선 왕조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 말이야. 조선 중기 상황이 전부 뭐냐면은 그 중화사상이라는 게 청나라 얘기가 아니고 전부 그 명나라. 그래가지고 연호도 숭정연호만 쓰고 변한 청나라는 무시를 하고 숭정연호를 계속 구한말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이렇게 그 시대 감각을 잃어갈 적에 그 당시 북경을 가보니까 북경은 뭐예요? 어떤 나라예요? 청나라죠. 지금 자금성 여러분들 가면 아시잖아요.
예? 그런 그 저 강인이 무슨 뭐 걸륭이니 이런 대제들이 청나라를 해가지고 새로운 문물을 저기 하고 서양 문물이 들어와서 막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저 주작 정통주의만을 미치면서 고루한 유학사상만 고집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북학파라고 하는 연안 박지원이라든가 이런 홍대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게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이 백타파 이 시인들은 뭐냐면은 조선풍이라는 걸 외쳐요. 왜냐하면 그 그림도 옛날에는 그 진경산수가 나오기 전엔 다 뭐냐 몽유도원돈이 이래가지고 환상적으로 그냥 중국의 이상한 뭐 그냥 그 환상적인 그림만 그리는 거야.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화가 있고 저 광주 무등산에는 서석산이 있는데 그런 건 안 그리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고서 뭐 무릉도원만 그리고 말이야 소상팔경만 그리고 이러고 안 그릴 적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 산화와 우리나라 말과 시도 한시만 쓸 게 뭐냐. 물론 그때 한시는 한시래도 이게 주제가 그 중국 것만 가지고 중국 고사들 인용해가지고 쓰면 되냐. 그래서 뭐냐면은 조선지풍이라는 거를 조선풍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 연암이 연암 박지원 선생이 그걸 주창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조선의 노래를 만들자. 그러니까 조선지풍이라고 할 적에 이 풍이라는 게 원래 이 조선 이 조선지풍이라고 하는 게 이 풍이라는 게 이 바람풍이라는 게 여기서는 사실은 뭐냐면 시경에서 국풍이라고 그러거든요. 모든 나라들의 이 풍이라는 게 바람이라는 게 아니라 노래예요. 당신은 노래를 시경에서 중국에서는 풍이라는 말로 해요. 그래서 조선지풍이라는 게 조선의 노래지만은 우리의 소재를 가지고 우리의 그 체험을 표현하는 진짜 우리 노래를 쓰고 우리 시를 써야 되고 미술도 뭐야 우리 그림을 그리자. 이게 진경산수. 그러니까 겸재정서는 조금 그 윗대지만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주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한 시각이 이렇게 바뀐다는 말이야. 이해가십니까? 그때 이석우라는 사람이 전라남도 관찰사로 와서 있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호남 지역에 잘 알얽고 그 이석우라는 사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 사람이 나주에도 뭐 그 비가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호남가를 지은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도 봐 한평천지 하고 부르면 말이야 한평에 한평이라는 건 뭐냐면 모두 평평한 기댈 데 없는 천지다 이렇게 해서 한평이라는 그 지명과 그 뜻을 이렇게 얽은 거예요. 한평천지가 뭔지 몰라. 이 평평한 모두 평평한 한평 이 천지간에 늙은 몸이 그 오래간만에 광주 고향을 보려 하고 광주로 이 빛고울 고향을 보려 하고 제주어선을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그러잖아요. 아마 그 당시는 제주도가 전라도 소속이요. 제주도가 따로 그래서 호남가에 제주어선 빌려 타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어선을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흥양에 그러니까 흥양에 도둔해는 그 흥양이라는 것 자체가 뭐야? 해가 올라온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흥양이라는 것 자체가 이 흥양이 옛날 지금 고흥의 옛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흥양의 도둔해는 보성에 비쳐 있고 그러면 그 보성이라는 게 지금 흥양이 저쪽 보성 동쪽이거든. 저쪽 해남 앞바다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제주도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오다가 보면은 실제로 그 흥양에서 떠오르는 저 햇빛이 보성을 비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보성이라는 건 지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또 동시에 뭐야? 완전히 보석으로 찬란하게 뒤덮인 성이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새벽에 그 흥양의 도도네가 그 보석으로 비친 그 성을 비치면 얼마나 반짝반짝 찬란한 것입니까? 그러니까는 그 말과 지명과 그 한문의 뜻을 이렇게 얽혀서 재밌게 만든 노래라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고산의 아침 안개가 그 고산은 저 뭐예요? 저
전라북도 꼭대기인데 좀 과장이 심하지. 고산에 에? 그 아침 안개가 영암을 둘러있다. 스케일이 저기서 내려오는 아침 안개가 그냥 샥 해가지고 저 예, 월출산 양 영암을 빙 둘러있다. 그 얼마나 그 멋있습니까? 그래서 영암이라는 건 뭐예요? 영암스러운 영암스러운 바위다 그런 얘기야. 에? 고산이라는 건 높은 산 아니요 그게. 그러니까 높은 산에 아침 안개가 영험스러운 바위를 둘러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한다는 말이야. 이해가 가요? 네. 그러니까 지명과 그 뜻을 이렇게 엮은 거란 말이야. 이게 이석우라는 탁월한 문학가의 작품이에요. 이게 아주 대단한 지식인의 작품이라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태인하신 우리 성군 예약을 장응하니 그러면 뭐야? 태인하다는 건 태인이 뭐야? 아주 태평하고 인자한 우리 성군이 그 당시 이석우 시대에는 정조야. 정조. 정조가 그때는 정조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태인이라는 건 어디 있어? 저 정읍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주 태평스럽고 인자한 우리 성군이 예학을 장흥한다 그런 말이야. 길게 흥한다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장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약을 그렇게 길게 흥하니 그 삼태육경의 순천심이라는 거는 삼태라는 건 뭐냐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삼대라 삼태라고 그래요. 예? 예, 삼대. 그리고 육경은 뭐야? 그 육조 판서들. 예? 예, 그러니까는 삼태 삼정승 그 육판서는 뭐야? 이 사람들은 저 중앙의 높은 관리들은 뭐야? 하늘을 따르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 순천이다 그 말이야. 이해하시죠? 하늘을 따라야지. 그 사람들은 함부로 그렇게 작은 일에 구해야 되는데 하늘을 따르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단 말이야. 그 순천이란 말이야. 여러분들 그 순천에 가면 뭐야? 저 팔마비 그런 거 아세요? 예. 거기서 그 저 순천은 옛날에 순천 부사가 있던데 아니요. 그래가지고 그 저 최석이라는 사람이 고려 충렬왕 때 거기 왔다가 이제 돌아가면은 이놈들이 어떻게 긁어가는지 이 새끼들이 글쎄 에 갔다가 가면서 말을 8마리를 바쳐야 돼. 8마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8마리에다가 잔뜩 훔쳐가지고 가는 거지. 퇴임해가지고 갈 적에도 8마리를 바쳐야 돼. 근데 이 최석이라는 사람은 훌륭해서 뭐냐면 뭐 때문에 그걸 나한테 8마리나 주냐 그래도 아 갖고 가시오. 그래서 저기 하니까는 그 8마리를 가지고 이 사람은 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또 서울 도착하자마자 그 말을 다 돌려보냈어. 예, 그러니까 또 순천 사람들이 야 이것도 이 사람이 말이야 뭐 우리가 부족하다고 나중에 이거 조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벌벌 떠는데 어쩌다가 그 8마리가 와서 있다가 또 새끼를 또 낳았어요. 그래서 니들이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나 보다 그러면 내가 이건 새끼는 가지려고 그랬는데 그럼 이것마저 돌려주마. 그래서 말 새끼마다 돌려주니까 그때서 순천 사람들이 이 사람의 그 진심을 알고 그 위대한 그 방백 아니가 그 저 뭐야 그 자기들을 통치한 그러한 부사의 뜻을 기려서 팔마비를 세웠어요. 예? 그러니까는 순천의 아주 청렴한 그 관리로서 그 뒤로 순천을 떠나는 부사들한테 8마리 그 말을 주는 습관이 없어졌답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태육경의 순천심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방백수령의 진안군이라고 했잖아요. 방백수령이라는 건 지방관리들이란 말이에요. 이 서리들이고 방백의 수령들이고 이런 방백수령은 뭐야? 백성들을 편안하게 이렇게 진압해서 편안하게 해주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고창성에 올라앉아. 고창은 또 저 선운산 저쪽에 고창 있잖아요. 그 고창에서 높이 앉아가지고 나주를 내려다보는 거야. 아, 스케일이 크지. 그런데 그게 실제로 보여요. 거기가 그 이게 해안으로 해서 평지기 때문에 거기 높은 산이 가리질 않아요. 그래서 고창성에 높이 앉아 나주 풍경을 바라보니 만장 운봉. 운봉이라는 게 저 남원 옆으로 거기 해서 이제 그 높아지잖아요. 거기가 지대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만장 운봉의 높이 솟아 거기서부터 또다시 내려오는 게 층층한 익산이요.
거기서부터 보면 그냥 층층한 익산이라는 말, 산이고 또 산이지 않아요? 익산이. 익산이란 말이. 그러니까 층층이 산이고 또 산이다. 거기서 익산으로 쫙 올라갔다가 갑자기 백리담양. 백리의 담양이 흐르는 물은 구부구부 구비구비 만경이다. 이게 동진강을 따라서 저 만경평화로 가잖아요. 그게 담양에서부터 가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들어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만경이라는 게 뭐예요? 그 백리 담양이라는 게 담양 못담자고 볕이 드는 그 못담에서 이렇게 이렇게 흘러서 그 만경평야로 들어가서 그 만경이라는 게 경이라는 게 한경이 뭐예요? 백묘거든. 한경이 이게 저 경자가 이 만경의 이 경자가 이 만경의 경이 이렇게 쓰거든. 이 경이 밭의 단이란 말이에요. 논밭의 단이야. 이게 한경이 백묘야. 그러니까 만경이면 엄청난 평야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지명도 그 만경. 이 만경이 어디로 가? 지금 저 그 새만금으로 흘러가잖아요. 동진강하고 그 만경강하고 저 전주로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하는데 그 전북 사람들은 새만금을 왜 막아요? 그걸 왜 막아? 그걸 가지고 지금 땅을 우리나라 지금 땅이 부족한 나라인가? 대가리가 부족하지 땅은 안 부족해요. 지금 그걸 막지 말고 제방만 가지고 제방 위에다가 도시를 건설해도 맨하탄보다 면적이 지금 더 넓어요. 에? 그럼 거기다가 그냥 뭐 별하별 기발한 내가 보기에는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뻘 살리고 바다 한복판에 세계적인 뭐 그 뭐 이 도시를 난 건설할 수 있고 중국의 자본들을 아주 쫙 빨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방책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걸 사기를 당하고 있단 말이야 전북 도민들이. 근데 우리 전라도 이 남도 사람들은 내가 보기엔 아주 현명해요. 지금 영산강도 이제 다시 회복을 하고 그리고 이 우리 저 광주는 문화 도시로 문화 수도로 다시 태어나고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 전라도 이 남도는 특히 아주 살기 좋은 데가 될 겁니다. 아 그런데 가만 있어봐. 그래서 용담의 맑은 물은 이안이 용안첨에 용담이고 용안 이건 이제 아시겠죠? 용담의 맑은 물은 용이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다. 용안이란 지명이 있어요. 용안. 예? 용안 알죠? 지금은 용안면으로가 돼 있을 거예요. 이 용안 옛날에 이게 용안군이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능주의 붉은 능주도 화순 옆에 있잖아요. 능주의 붉은 꽃은 이런 거는 여기에 그 암시하고 있는 거는 능주에서 누가 죽었어요? 조광조가 살인의 아주 저기한 조광조가 여기서 귀양 가서 죽었기 때문에 여기 능주의 붉은 꽃이라고 하는 것은 조광조라는 그 대석학에 대한 그 추념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능주의 붉은 꽃은 골골마다 금사니까 이게 정말 비단의 그 산들이 이렇게 들어갔죠. 그다음에 남원의 봄이 들어오는 뭐야? 이거는 남쪽 뜰이라는 의미잖아요. 남원의 봄이 들어오니까 남쪽 뜰에 그 섬진강 옆으로 그 남쪽 뜰에 봄이 찾아오면서 각색 화초가 무장하다. 예? 그건 무성하고 자란단 말이에요. 예? 무장이라는 도시가 또 있잖아요. 무성하게 각초 화쇠가 무장하니 무성하게 자라니 나무나무 임실이요 가지가지 옥과로다. 임실 옥과 바로 여기잖아요. 다 이 판소리의 고향이요 여기가. 예. 그래서 내가 여기 그 내 그 북선생이 그 김명환 선생이라고 이 양반 옥과 분인데 그래서 내가 잘 알아요. 거기 그래가지고 요번에 또 곡성에다가 내가 그 양반 비를 내가 세워드려. 그 하는데 그래가지고 나무나무 임실이요 가지가지 옥과로다. 풍속은 화순이요. 에? 풍속은 이렇게 화합하고 순하고 지금 여러분들처럼 강의 듣는 모습처럼 이 풍속은 이렇게 화순해야지. 그리고 인심은 함열이라. 인심이라는 건 뭐야? 모든 사람이 같이 기뻐해야지. 함열 아시겠습니까? 다 함자에다가 기쁠 열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풍속은 화순해야 되고 인심이라는 건 함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화순 함열이 들어갔잖아요. 이초는 무주하고 그러니까 그 각기 아주 다른 풀들이 무성하게 붉고 그랬는데 사실은 무주라는 건 옛날에 무풍하고 주계라는 데가 합쳐서 무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주 그러면
이 무주를 잘 닮아가고 이 붉은 주자를 안 쓰고 뭐 이렇게 이런 주자로 잘못하는데 이게 붉은 주자 주계가 합친 거거든요. 주계는 옛날에 백제였고 무풍은 신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낮의 통문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무주가 그렇게 그 원래 그렇게 해서 무주인데 그 이촌은 무주하고 뭐야? 그 서기는 영광이라 그러잖아요. 영광 굴비지만 하여튼 거기는 영험스러운 빛이 도는 데니까 서기가 있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서기는 영광이라 그래서 창평한 좋은 세상 무한을 일삼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창평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은 이게 아까 그 저 장흥고 씨가 창평고 씨라고 했지만 이 창평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게 공자의 고향이 창평이요. 노나라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창평이라는 이름을 많이 써요. 그리고 창평에 가면 거기도 니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창평에. 그게 공자가 태어난 저 산이거든요. 그래서 공자를 중리라고 그러죠. 저 니산. 중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창평이라는 게 그렇게 된 거예요. 창평한 좋은 세상. 이거 공자가 태어난 그 창평의 좋은 세상 무한을 일삼다는 건 뭐야? 나라의 모든 정치라든가 이런 건 뭐야? 편안함을 일삼어야지. 무 힘쓸 무자 편안한 자 아시겠습니까? 이건 무한을 일삼자는 건 편안함을 힘쓰니 산홍공상 모든 산홍공상의 각계각층의 이 사회 사람들이 나간이라 즐겁고 편안하게 되는 거지. 나간성이 있잖아요. 나간. 예? 그래서 나간이고 부자 형제가 그렇게 되면 뭐야? 같이 복을 받는다. 동복이다 그 말이에요. 동복 있잖아요. 여기 동복. 화순 옆에. 그래서 강진의 상고서는 진도로 건너갈지 금구에 금인 금구라는 거는 금구가 그 김제 옆에 있지만 금구라는 게 금도랑 아니에요. 금구에 금을 잃어서 쌓아놓은 게 김제다. 금제방이다. 거기 벽골제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사실은 호남이라고 그럴 적에도 그 호가 사실 그 벽골제를 중심으로 남쪽이라고 그랬다는 설도 있어요.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이 호남이 호가 뭔지 모르거든. 예를 들어 저 중국에서는 호남이 명백하잖아요. 동정호를 가지고 동정호 이남을 호남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호남성이라는 게. 에? 그래서 그런 그 우리가 여러 가지 이게 있는데 하여튼 여기 그래서 김제 벽골제가 있고 농사하던 옥구 백성, 옥구라는 것도 뭐야? 비옥한 도랑이니까 농사하는 하던 그 기름진 도랑의 백성들이 임피 사이를 입었으니 임피라는 게 또 그 지명이 있잖아요. 저 위에 임피 사이라는 게 이런 도롱이 같은 옷을 서민들이 농사하는 사람들이 그 사이 동풍이를 잃었으니 정읍의 정전법은 정읍이라는 건 여기 그 정전법에 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맹자의 정전법을 따서 정읍의 정전법이 납세 20이 순창이요. 에? 그래서 이 납세 그 뭐야 그 세금도 잘 거치고 고부의 청청 양류색은 광양 춘색이 새로 왔다. 곡성의 숨은 선비 구례도 하려니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곡성이라는 데가 여러분들 여기 저 곡성이지만은 저 보성우의 곡성 아니요. 곡성의 숨은 선비 구례도 하려니와 하는 건 뭐야? 곡성의 숨은 선비가 예를 구한다 해서 구례란 말이에요. 예를 다 구해서 그런 도 하려니와 흥덕을 일삼니 덕을 일으키는 것도 같이 노력을 하니 부안제가 부안이 들어가잖아요. 모든 걸 편안함을 이렇게 보좌해서 제가 다 집안을 이렇게 평화롭게 다 치국제가 제가 평천을 하는 게 아니냐. 우리 호남에 굳은 법성 여기 법성 있죠. 전주 백성 거느리고 전주의 백성을 그렇게 돼 있는 거지. 여기서는 전주의 백성을 거느리고 장성을 멀리 쌓고 장수로 돌아들어 여산석의 칼을 가. 여산이라는 게 거기 있잖아요. 여산이라는 게 원래 숫돌 여자거든 그게. 거기서 광석이 나와요. 그래서 숫돌 가는 광석에서 여산석의 칼을 가라. 남평루라는 건요. 남평이라는 건 어디요? 나주 밑에 이 남평 아니에요. 그래서 남평루에 여산석의 칼을 가라. 남평루에 꽂았으니 대장부에 할 일이 이외에 또 있는가. 이게 아마도 남이 장군의 이런 거를 이렇게
그 표현한 그런 기계를 호남인들의 기계를 표현한 다들 뭐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자 이랬는데 이거는 아주 근사하게 끝나요. 이렇게 칼을 갈라 남평루에 꽂았으니 대장부에 할 일이 이외에 또 있는가? 어때요? 이 멋있지 않습니까? 이 호남가? 내가 그 잘은 못하는데 한번 이걸 불러볼까? 한평천지 늙은 모임이 광주 고향을 보랴하고 제주어선 빌려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자 흥양어 도둔해난 보성의 비쳐있고 고산의 아치 안개 이거 안 되겠네? 그만합시다. 예, 그만합시다. 우리 민족은 뭐 1, 2년 이 땅에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고 몇만 년이 아닌 몇십만 년을 이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예? 그리고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우리 민족만큼 이렇게 높은 문화 수준을 유지해가면서 그 땅에서 꾸준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별로 이 땅에 많지 않아요. 않고 이 지구상에 정말 희귀한 아직도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직도 우리는 그 같은 말을 쓰면서 이 땅을 이렇게 지켜가고 있는 참 위대한 민족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살아온 그 생각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제일 밑에 소위 말해서 나는 이걸 풍류라고 이제 보는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샤머니즘이라는 말로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조금 이따 해설을 해드릴게요. 이거 뭔 뜻인가 하는 것에. 그런데 우리 어떤 고유한 이 샤머니즘의 말도 그렇게 적합한 말은 아니고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고유한 어떠한 외래 사상이 오기 전에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던 사상이 있었어요. 그런 기초 위에 이제 여기 이제 불교가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쌓이기 시작했다고 말해요. 삼국시대부터 불교가 들어와서 이 불교가 어디까지 가요? 고려 때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불교라는 층대가 있고 그 불교에서 이제 고려 중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가 들어와요? 이제 유교가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교라는 층대가 있고 유교라는 층대가 있고 이 위로 이제 구한 말부터 서양 사상과 더불어 들어온 다양한 사조들이 있으나 지금 우리나라의 메인스트림을 잡고 있는 거는 뭐야? 기독교라고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인들이 우리나라 좀 엄청 많기 때문에 벌써 기독교도 외래 종교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이랬기 때문에 이러한 네 개의 층대를 대강 나눠서 고고학적인 발굴을 해보자 이거요. 중국이 예를 들면 한나라 제국이 있다가 한나라 제국이 분열하면서 이제 삼국으로 나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삼국을 누가 통일했어요? 유비가 통일했나? 조조가 통일했죠. 바로 위나라가 통일했습니다. 그죠? 조조가 한나라가 이 위나라거든. 그러니까는 이 중원에서 이쪽 위나라가 이 위쪽이거든요. 예? 오나라는 어때요? 이 아래쪽이죠. 오월동주 이 아래쪽이고 총나라는 어쪽이에요? 이 사천 이쪽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을 이렇게 셋으로 나눠 먹으면서 이 사람들이 변방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황하주역이라든가 양자강주역 요쪽으로만 있다가 이 사람들 관심이 가세기로 뻗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나라 사람들은 뭐야? 어디에 관심이 있겠어요? 이쪽 조선이라는 변방 국가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 해가지고 그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뭔가 인류학적인 탐사를 한 보고서가 위지통이전이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이 이 진수라는 사람이 이거를 집필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보지 않으면은 그 기록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각 나라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그 재미난 게 여기 부여조가 제일 처음에 이제 부여 얘기가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여기에 영고라는 영고 이런 거 아시죠?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이제 축제가 보이는데 은정월에 제천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천 하늘을 제사 지낸다 그 말이 제천 행사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제천이라고 하는 거는 천자만이 하는 건데 이 나라에 오니까는 마음대로 민간에서 제천 행사를 하는 거예요. 하늘을 모시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그 당시 굉장히 발랄한 어떠한 그 이 종교 문화도 굉장히 발랄한 어떠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제천에 여기에 국중대회라고 그랬거든. 국중대회라고 그랬는데 이걸 갖다가 뭐냐면 뭐 국중의 대회 이렇게 이 한문 해석하는 사람들 요새 말을 가지고 이걸 해석을 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 여기서 다 이걸 부사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 국중이라는 건 뭐냐면 나라 아니가 아니라 나라 사람들 전체가 나라 사람들 전체가 여기 대회는 무슨 대회를 였다 이렇게 한 게 아니야. 이걸 그대로 하나씩 번역해도 옛날에는 나라 사람들 전체가 크게 모여 모이를 했자니까 대회라는 건 크게 모여가지고 뭐냐면은 연일 매일 연일이라는 건 계속 하루도 쉬지 않고 연일 뭐라 그랬냐면은 음식 가무 마시고 먹고 노래하고 춤춘다. 이것을 말해서 영고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 북을 치면서 그 해를 맞이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영고라고 그랬던 모양인데 이거를 보면은 이게 한국인에관한 아주 내가 보기엔 제일 진실한 기록이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좌우지간 모이길 좋아해요. 그게 모이길 좋아하고 모였다 그러면 처먹지 않으면 안 돼. 반드시 모여야 돼. 외국 사람들은 말이죠. 모여도 그냥 뭐 스낵이나 놓고 뭐 저 비스켓이나 놓고 이러고 말. 근데 한국 사람은 모였다 그러면 우라지게 먹어야 돼. 자, 음이라는 건 술이라고 말해. 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아주 사생결단 술을 먹어요.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먹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술을 그렇게 먹고 뭐야 술만 먹나? 반드시 노래 부르라고 그래 지금도. 반드시 노래 부르라고 그래. 노래 안 부르면 죽어 아주. 그 노래 불러야지. 노래만 부르나? 반드시 또 춤춰야 돼. 그러니까 이게 그 옛날에 중국에서 한국 와서 봤을 때 최초로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색다르게 됐던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냥 무슨 국주대회 음주감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예. 그 당시 인류학자가 와서 자기 중국 땅을 건너가지고 압록강 이쪽을 건너와서 저 이 왔더니 이쪽 사람들은 그냥 전 나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막 먹으면서 놀고 먹고 마시고 남녀노소 구별 없이 이런 아주 평등한 사회가 이 한국인의 오리지널한 최초의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 민족은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그게 어떤 의미에서 말이야 내가 이거를 생각하면 이제 풍류라는 말이 이제 나오지만은 그래서 이 음식 가무라고 하는 말에 요새 이것이 여기 와서 요새 이제 이걸 다 외래적인 걸 거치고 나서 요새 한류라는 걸로 다시 나타나려고 난 생각을 해요. 여기 재미난 게 전라도에게 나온단 말이에요. 마한조. 전라도인들에 대한 아주 그 옛날 얘기가 여기 나와. 그 풍속에 여러분들이 좀 뭐라 기강이 좀 풀려 있다 그랬어. 전라도 사람들이. 소기강이라고 그랬어. 여기 보면은. 전라도 이 마한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그 기강이 풀려 있다는 거는 이게 나쁜 말이 아니고 자유스럽다 그거야. 규율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거야. 예? 절 옛날 사람들 그렇게 보였나 봐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대빵이 있는데도 컨트롤이 안 돼. 아, 여기 보면은 예, 음락 잡고 해가지고 거기 대빵이 있어. 여기 주수가 있는데 음락에 잡걸 해가지고 그 컨트롤이 안 돼. 이 제압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제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옛날부터 이 마한 사람들은 개성이 강하고 잘 제압이 안 됐어. 아, 그런 어떠한 걸 그러고 여기 봐. 이 무릎을 꿇고 절하는 습속이 없다고 그랬어. 그러고 거처는 말이야 초가집을 짓고 토실을 짓고 사는데 꼭 무덤 모양 같아가지고 그 저 창문이 위로 났다고 그랬어. 옛날에 그런 집들이 있었잖아요. 예, 이 하늘로 이렇게 천장에 난 그 집들. 그래가지고 장유 뭐 유 남녀 집을 장유 남녀 집별도 없이 다 거기서 그냥 한 이불 속에 푹 다 들어가서 잔다. 아, 근데 그 우리 어릴 때까지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살았어요. 사실은 그냥 큰 저 검은 그냥 저 목이불 속에 다 들어가서 자고 그랬지. 한 집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그 나쁜 얘기가 아니요. 사실은 그 옛날 사람들의 우리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는. 근데 그 다음 봐. 5월이 되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파종을 하고 파종이 끝나고 나면은 귀신을 제하는데 여기서 귀라는 거는 땅의 신을 귀라고 하고 신은 하늘의 신을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귀신이라는 요새 말로 하면 안 돼요. 하늘과 땅의 신을 제사를 지내는데 이때도 뭐야? 어김없이 군취 감호한다고 해서 무리로 모여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니고 음주 주야로 쉬질 않는다. 전라도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거든 이것도. 그래가지고 춤을 추는데 수십 사람들이 같이 일어나서 서로 따라가고 땅을 확 밟았다가 머리를 굽혔다가 확 하고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농악이요. 우리 농악의 모습을 정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족이 상응하고 손과 발이 서로 상응하면서 서로 이렇게 절주 이렇게 탁탁 이렇게 아주 절도 있게 이렇게 연주하면서 돌아가는 게 자기들 탕무 같다 그랬는데 이 탕무라는 게 이 방울춤인데 이 탕무라는 게 우리나라 지금 농악의 여러 가지 제반 형태하고 같아요. 그래서 벌써 위지동이정 이 옛날 시절에 정확한 기술을 하고 있다 이거야. 아, 여기에 벌써 우리 농악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10월에 농사가 끝나도 또 똑같이 한다 이 말이야. 5월에 한번 그렇게 놀고 10월에 또 한번 놀고 그때 귀신을 저기 해가지고 섬기는데 여기다가 여기 천신을 모시는 그 큰 그 사람을 이렇게 주제자를 한 사람 세우는데 그 사람을 천군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이 천군이 단군, 단굴이라고 그래. 단굴. 진도구 다 이거 무당들을 단굴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단굴이 이게 우리 이 전라도 습속을 예로부터 벌써 굉장히 그럴 때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옛날부터 모습이 변하지 않고 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또 하나로 내가 재미있게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은 전라도 사람은 아니고 저 신라 사람이지만은 그 신라의 고운 최치원 선생이 남긴 난낭이라고 하는 난낭이라는 게 그 아마 그 뭐 화랑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이 난낭의 비에다가 그 앞에 서문이 남아 있어요. 난낭비는 없어졌는데 이 서문이 문헌으로 남아 있는데 여기에 그 유명한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아주 유명한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국유 나라에 있다 뭐가 있어? 현묘지도가 있다. 에? 그런데 뭐예요? 왈 풍류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풍류다. 이게 재미난 게 이게 봐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여기 봐요. 우리나라에는 있다. 여기서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뒤에 나오지만은 불교나 뭐 도교나 뭐 선교나 뭐 아무거나 다 외래적 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고유하게 있다. 고유하게. 우리에게 고유하게 있다는 원래 있다. 우리에게 아주 원래 있는 게 있는데 그 원래 있는 것이 굉장히 현묘해. 현이라는 건 뭐예요? 거물현자라고 그러잖아. 이렇게 신비로워. 우리의 그 조금 오묘해. 에? 아주 현. 현이라는 거는 뭐라 그럴까? 바닷물도 이렇게 뜨면은 맑지만 이렇게 탁 놓고 보면 푸게 이렇게 깊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저 하늘도 여기는 막지만 하늘을 보면 깊잖아요. 현이라는 게 흑자하고 달라요. 까만 게 아니고 예? 까만 건 영어로 블랙이고 이 현이라는 건 다크라고 그래. 다크. 예? 아시겠죠? 예. 아주 다크하고 짙고 오묘하고 그러면서 뭐 현 묘하단 말, 오묘하단 말이야. 그 현묘한 도가 있어. 도라는 건 뭐죠? 도가 뭐예요? 도라는 건 길이요. 딴 게 아니고 모든 법칙이라고 말이야. 그 길이 있고 그 길에 따라서 우리가 질서를 지니고 인간이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예. 그런데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매우 현묘하다 그 말이에요. 그 현묘한 건데 요 현묘지도가 있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이 현묘지도를 다시 한번 말하면 뭐냐? 그거를 말해서 이 현묘한 길을 말해서 풍유라 한다. 아시겠습니까? 네, 여기서 봐요. 류는 이게 뭐예요? 뭐죠? 흐름이죠. 흐를 유자죠. 그러니까 이 흐름이라는 건 뭐하고 통하겠어? 길하고 통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도는 여기에서 반복이 돼서 이 도는 류로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현묘하다는 건 뭐예요? 현묘하다는 거는 여기서 뭐로 된 거예요? 바람이 된 거예요. 바람. 풍. 이해가 되십니까? 바람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바람이 아니요. 지금 여러분들 바람 그러면은 무슨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대기가 이동하는 현상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과학적 인식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옛날 사람들은 이 장자가 철래 말래 철래라고 그랬어요. 예? 바람을 철래라고 그런 말이 있는데 예? 이 뇌성 같은 이 그 바람이 불 쪽에 이 바람이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 이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우주의 생명력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모든 걸 움직인다는 게 이게 생명 아닙니까? 그럼 우주가 움직이는 걸 인간은 뭘 느끼냐? 제일 먼저 인간이 느끼는 우주의 생명력이 바람이요. 이거는 매우 현묘한 것이요. 예? 현묘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바람의 그 바람을 가장 극적으로 상징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새요. 새. 바람을 타고 댕기는 그 하늘의 새들. 독수리라든가 이런 것이 옛날 사람들이 우주의 생명력. 그리고 우리는 지금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댕기니까 새들을 우습게 보지. 옛날에 새들을 보면 얼마나 부럽게 됐겠어요. 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장자의 서문에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와요? 대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인간의 위대한 정신의 고향을 얘기하는 거를 대붕을 가지고 장자가 얘기합니다. 수격 삼천리. 한 번 치는데 삼천리. 떴다 그러면은 9만리. 날랐다 그러면은 6개월. 그 대붕이 이 밑에 아지랑이 아글거리는 저 인간들을 보면서 이 소요하는 이 소요의 모습을 인간의 정신의 고향 이걸로 그렸다면 이게 바람의 세계예요. 장자는 그거를 그렇게 포에틱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우리 민족의 종교는 뭐냐면 바람의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람의 그 느낌이 이게 현묘하다 그 말이에요. 현묘해. 그래서 이 바람을 가장
예, 바람에 잘 흔들려서 나타나는 게 뭐죠? 바람에 잘 흔들리는 게 나무죠. 그래서 옛날 신라시대 때 왕관 같은 거 뭐 전부 이게 나무 형태예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나무 형태 전부 나뭇잎이 달려있잖아요. 그 왕관을 쓰면 뭐예요? 반드시 흔들려요. 그것이 바람의 상징이요. 아시겠습니까? 왕의 위엄을 나타낼 때도 바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관이 돼 있고 반드시 새 날개로 왕관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네. 이런 것도들 모른단 말이야 이런 거. 이렇게 간단한 거. 응? 그래서 우리 민족은 바람의 민족이고 그 바람을 뭐냐면 이 바람이 현유한 거예요. 그렇죠? 아주 아주 오묘하고 깊고 은은하고 그게 천박한 게 아니요. 예? 그런 현묘한 길, 그 바람의 흐름, 이것이 우리 민족의 가장 본질이었다 그거야. 풍류다 그거야. 예? 이것이 최치원 선생의 위대한 이 한마디 때문에 우리 민족의 본질을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해주고 이 바람의 풍류라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항상 예술성이 탁월하지 않습니까? 노래를 잘하잖아요. 우리 민족이 오늘날까지 음악에는 귀재자들이 아니잖아요. 다. 나도 그래서 항상 이렇게 쉴 새 없이 내가 호랑가도 부르고 내가 에? 와서 강의도 하고 항상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내가 말하는 풍류라고 하는 것은 재미난 게 뭐야? 이 풍류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미 말이야. 삼교를 표현한다는 거야. 삼교는 뭐냐면 앞 그 당시 벌써 들어온 최치원에게 들어온 모든 외래 종교들이 다 여기 이미 들어있다 그거야. 들어있다 그거야. 아, 얼마나 대단한 최치원의 그 당시 주체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풍류가 있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모든 동아시아 전 세계의 종교들을 이미 내포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한 말이 뭐냐면은 자 그렇게 해서 그거를 가지고 뭐냐면 이 삼교를 가지고서 이미 이 접화 중생을 했다. 이미 그 중생들을 이걸로 교화를 시켰다. 풍류를 가지고. 자 이 삼교라는 건 뭐냐? 삼교의 뭐야? 제일 처음에 들어오면 효 집에 들어오면 효하고 나가면은 나라에 충성하라 이런 것이 노사구의 종지다 그 말이야. 이 노사구라는 게 노나라의 법무장관이라고 그래서 이 공자라는 말도 안 썼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처무의지사 행불언지교 무의의 일에 처하고 불언지교 말하지 않는 가르침을 가르친다. 이게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자 도덕경의 이러한 말은 주나라 도서관장 한 놈의 얘기다 그거야. 이게 주사라는 게 도서관장 정도 되는 벼슬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자다 이런 말을 안 써요. 자자를 쓰면은 공자다 아들 자자를 쓰면은 그건 높이는 말이요. 제악은 모든 악은 짓지 말고 제선을 봉행하라 하는 거는 인도 주권이라는 게 인도거든. 천축국 인도의 시딸딸한 태자놈의 얘기다 그거야. 태자놈 얘기다. 불타라는 말 안 써요. 그 얘들이 다 이 세 놈이 다 말한 게 이미 우리에게 있다. 풍류 속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한 이 최치원의 위대한 이 사상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민족이 과연 가장 이걸 샤머니즘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 이 말이야. 내 말은 그거는 근대 그 인류학자들이 맺는 말인데 그런 말 쓰지 말자 이거야. 원래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풍류의 바닥이 있다. 그 이 풍류의 바닥으로부터 우리 민족은 이제 덧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위에 불교가 덧붙이고 유교가 덧붙이고 오늘날 기독교가 덧붙이어지기까지 우리 민족은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가 하는 것은 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만나서 토론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MBC 돌특강에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리며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소개합니다.